네, 안녕하세요. CUK 업데이터 미스터 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초보자 분들 관련해서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게 제 캐슬이고요. 이 캐슬 안에는 제가 그동안 많이 이제 올려놨어요.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06 캐슬이고요. 여기 도감 보시면 도감도 여기 도감 부프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캐슬 레벨이 있어서 이 예. 캐슬 레벨도 보시면 네 51렙이고요 아직 잔여가 좀 남았네. 그다음에 네 이렇게 51렙 되면 여기 현재 총 버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드래곤 워드 요거를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9단계 현재까지는 이제 9단계가 나왔는데 아마 더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9단계까지 저는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격으로는 거의 요 열공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요 기적 같은 부분은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놓고 쓰실 거예요. 그리고 병력을 뽑을 때 2단계 광희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설정을 하시고 뽑으시면 돼요. 또 드래곤 케이브 일단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용들이에요. 다 이제 만렙을 찍어 놓은 상태고 기본 공격 시에는 항상 식사사를 쓰고 있어요. 중국 분들은 블루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식사사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여기 드래곤 케이블을 보시면 여기 시카사의 스킬을 보시면 네 이렇게 설정을 해요. 저는 지금 극궁수를 지향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은 거의 기병 위주로 이제 많이 쓰세요. 기마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어 시에는 여기 보시면 이걸 설정을 안 했구나. 자, 네, 방어 시에는 레드를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 궁 제약, 그러니까 공격력, 궁 공격 하락 요게 있는데 요거를 변경을 해주시면 이제 요게 예전에 그 누적 골드 소비 때 아마 나왔을 거예요. 피즘 어마어마하게 과금을 했던 적이 있긴 했지만 아무튼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방어 시에는 레드를 활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주 기본 속성 트리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궁수 지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병, 저도 기병을 하고 있다가 궁수로 이렇게 전향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보병 피증을 찍고 기본 궁수트리 타시는 법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궁수트리 타고 나와서 이제 기병 남는 스탯으로 기병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요 아티팩트 요 부분이 이제 지금 뭐 새로 업데이트 되면서 중요해진 게 아티팩트랑 그 다음에 마법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요 마법 부분은 세 가지, 맨 처음에 이제 프레이 왕관 요게 나왔었는데 요거를 보시면 저도 이제 일단 10단계 만렙을 찍었고 거의 수성시에 많이들 활용을 하고, 지금 기병을 쓰시는 분들은 많이 올린 상태에서 장창을 좀 쓰신다고 해요. 뭐 저는 안 쓰니까 일단은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전차 관련 이것도 만렙을 찍었고, 그리고 오딘의 장창, 이게 새로 나온 아티팩트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7단계 넘어가는 3레벨 단계에 지금 와 있어요. 뭐 기병 지향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쓰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뭐 스탯에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주 기본은 대천사 스탯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저는 세팅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38크리가 거의 공격 위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40 골드 크리스탈이 이제 원정시에 막 이제 적국에서 직결 수용량 많이 높이기에 활용을 하고, 그리고 35크리는 수성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여기 규율 같은 경우는 13티어를 많이 이제 보유를 하신 분들은 평상시에는 항상 이거를 착용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보세요. 일단은 이거를 안 끼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버프를 보시면 식량 감소를 먹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도 네, 여기 보시면 식량 소모가 지금 2900이 이제 소모가 되는 거예요, 시간당. 근데 버프 소모, 그 식량 소모 버프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도 저 정도를 가고 있는데, 요 크리스탈을 장착을 하게 되면 많이 줄이죠. 네. 거의 95% 정도, 뭐, 거의 대부분 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거를 평상시에는 사용을 하고, 13티어 같은 경우는 그 안전자원까지도 먹는다고 하니, 이거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웅 공격 때 주로 활용하는 영웅을 보여드리면, 자 일단은 총독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말 그대로 순욱 들어가 있는 건 다들 쓰실 거고, 그리고 건축 감독에는 버나드 흡혈충, 그리고 뭐 건축 부가는 알아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물자는 뭐 거의 신경을 안 쓰시니까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과학에는 이제 현자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과학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자로 이사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어차피 어느 걸 쓰든 조금 수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맞춰서 영웅들 최대한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병면은 저는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이제 세팅을 잠시 세팅을 안 했으니까 뭐 이런 거 수치는 해주고, 그리고 성벽 호위기사에는 이렇게 가시꽃을 활용합니다.